무엇보다 먹을 것에 대해서 많이 조절했던 것 같아요. 네. 평소보다 반 이상을 줄이고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아, 물을 많이 마셨다? 네. 땀을 많이 배출을 하고 싶어서 많이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많이 움직이고 음식량도 갑자기 많이 줄였습니다. 아, 그렇죠. 또 연습량이 워낙 많으니까 또 운동이 아주 됐겠죠. 네. 근데 미미 양도 지금 금발. 저는 미미 양은 태어날 때부터 금발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 네. 오랜 시간 동안 금발을 했었어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 만큼 이미지 변신을 좀 하고자 해서 어둡게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주위 반응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제가 가발을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가발을 쓴 줄 알았는데 어쩔 때는 멤버들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초기 때는. 네. 멤버들도 좀 익숙해지고 또 예쁘다고 오히려 걸크러쉬 하다고 또 칭찬을 많이 해줘서 기쁩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카리스마 있는 래퍼의 모습이 왔다면 지금은 또 청순하고 또 더 느낌 있는 래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 또 대답을 해주시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 비법.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얼마 전에 정말 빠른 시일에 단독 콘서트를 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 오마이걸의 매력은 뭔가 저희만의 에너지? 약간 청량한 게 저희만의 그런 에너지가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되게 굉장히 밝고 쾌활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시고 되게 소녀 같다 아니면 되게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청량한 걸그룹이다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4월 21일, 얼마 남지 않은 4월 21일이 데뷔 2주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벌써 단독 콘서트를 하고, 네, 청량하다. 아마 청량감 아이돌이 아니라, 다음에는 기대감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오마이걸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안무에 있어서 안무의 자체뿐만 아니라 동선 자체에도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 또한 또 많이 주목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도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지켜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있어요? 또 혹시 이야기했다? 네. 저는 또 오마이걸만의 에너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마이걸 8명의 다 가지각색의 개성과 에너지가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오마이걸.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마 그 좋은 에너지를 아마 그렇죠. 아도겐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 뒤에 네, 바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죠. 오마이걸이 원래는 그, 비욘에이퍼의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나중에는, 비욘에이퍼가 오마이걸의 오빠들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 꼭 대박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아린 양이 제일 컸어요, 딱 봐도.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멤버 중에서 가장 최장실인지 지호 양하고 아린 양 중에. 그거, 네, 이거랑. 네, 그리고, 성장, 네. 네. 그리고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2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이제 거의, 공식 팬클럽 창단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 팬분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 10번 정도 봤는데 네? 네. 그 마지막 지금 그러니까 승희 양이 한번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나왔을 때 그 핑크빛 고래가 진희 양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의도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뮤직비디오 10번까지 보신 거예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뭐 편집 수준이신데요? 네. 아마
우리 기자님도 마음이 네, 질문하면서 저는 순간 그 미라클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팬심의 네, 마음으로 물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질문 우선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대답해볼까요? 자, 우리 아린 양이 컸죠? 네, 처음에 데뷔할 때 17살, 네. 지금 19살입니다. 자, 네, 이야기해주세요 빨리.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아, 네, 키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키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네. 발 밑에 뭔가 깔려있나요? 아, 그거 뽑힌 거잖아요. 비밀입니다. 네, 발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저, 아, 저요? 이거, 네, 네. 이거 뒤에 요거 포함돼야 돼요. 네, 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그리고 혹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등을 바짝만 대고,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 보니까 살짝. 네, 아, 잠깐만요. 자,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지호양이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맞아요. 올라와 있어요. 지호양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목은 네 아린양이 더 깁니다. 네, 이거 한번 좀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네 알아서. 근데 지호양이 살짝 크네요. 아, 정말요? 네, 아 아린양 19살이니까 네. 아직 성장기잖아요. 네. 네, 우유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꿈꾸지 않았어요? 네? 어제도 꿈꿨죠? 꿈이요? 네. 떨어지는 건데 껐어요. 네, 맞아요. 성장입니다. 네. 나중에 꼭 키 크고 싶어요? 키, 제 목표치가 있었는데 살짝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목표치가 몇이에요, 키가? 170. 170?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170이면? 옆에 있는 승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갑자기? 네. 좋겠다. 아, 네. 네, 승희가 크면 네. 되죠. 네. 네, 성장이잖아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친구가 다들 키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 크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팬클럽 창단. 네. 네. 공식 팬클럽. 네. 팬클럽 이름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마이걸 팬 미팅할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미라클이죠. 미라클. 네, 맞아요. 네. 네. 어때요? 창단식 하나? 창단식 날짜가 하루빨리 저희도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게 없지만 뭔가 네 하루빨리 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앨범이 지금 시작이 좋으니까 네.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자마자 네. 여러분들께 팬클럽 창단식을 하지 않을까. 네. 이 공연 한번 지켜줘요,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네. 네, 네, 우리 미라클을 위해서. 네. 그러면 한번 공약을 네. 과감한 생각을 과감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한번 미라클 한번 장난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책임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미라클 공식 이제 미라클러들은 공식 네. 1집 1단이죠. 창단식을 열정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이 1위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본인들의 휴가와 핸드폰을 반납하고 팬클럽이라면 반납할 수 있어요. 네, 팬클럽이 사랑하겠다. 오, 네. 좋아요. 즉석에서 타게 된 겁니다. 네, 와. 많이 설렙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팬들을 위한 마음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팬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핑크 색 고래 진양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어때요? 네, 사실 저희가 라이얼 라이어라는 앨범에서 진이 언니가 핑크빛 고래라는 파트를 부르기도 했었고 언니 네. 헤어스타일도 그런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맞고요. 언니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핑크빛 고래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소름 돋아. 와, 정말 흥미심장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저희도 감사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기자님이 정말 좋은 네, 시선으로 바라보셨네요. 자, 이제 더 이상 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끝으로 네, 자, 기자분들과 질문 네, 받겠습니다. 자, 손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주스일드 강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아린 씨가 이제 유일한 미성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언니들이 아린 씨를 대할 때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뭔가 대응할 때 차별이 되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이제 되게 새하얀 곳에서 찍고 이제 물감을 막 터뜨리면서 재밌게 찍었던데 네. 뭐 MC가 아니면 좀 곤란했을 것 같고 친구가 재밌었을 것 같은데 피디님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아린이의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원래 사실은 집에서는 막내예요. 네. 첫째인데 여기서 막내를 맡게 됐는데 언니들이 되게 뭔가 너무 애기같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제가 좀 그냥 처음에 어색했어요. 항상 제가 챙겨주는 역할이었다가 어차피 네. 언니들 챙겨를 받으니까 좋기도 하고 좀 이렇게까지 봐도 되나 싶었는데 언니들이 항상 학교 갈 때도 약간 뭐 일찍 자라고 먼저 씻게 해주고 그런 배려가 많아서 언니들 제 별명이 있어요. 아린맘이라고. 아린맘? 네. 아린맘 6명이에요. 7명. 네.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네, 네. 마치 G.O.D의 재민이 같은 그런,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우면 아니 멤버들에서는 막내지만은 집에서는 첫째예요. 네, 첫째. 가장 집에 있는 막내랑 나이 차이가? 아, 제가 남동생 한 명 있는데 네. 두 살 차이야. 두 살 차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린 형은 그 두 살 차이 동생을 챙겨줄 편이신가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오빠한테 가지고 많이 커서. 아, 많이 커서? 네. 네. 그래서 좀, 네. 가끔은 또 챙김을 받기도 해요, 동생한테. 그렇죠. 정말. 아린이 형 동생도 정말 아린이 형 닮았으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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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라이브를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하얀 배경에 네. 물감을 칠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NG가 나면 흠이 가잖아요. 맞아요. 하얀 바탕화면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니가 옆에서 저를 모르고 치고 제가 파란 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원테이크 끝내야 하는 거여서 네. 제가 밖에서 감독님과 몇 번을 연습하다가 와서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행히 한 번에 끝났네요. 아니,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끝났는데? 네. 한 번에 했는데, 약간 조준을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괜찮았어서 밖에서 연습을 여러 번 하고 와서 여러 번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을까? 또 있어요, 에피소드? 네. 저는 와이어 씬이 있었어요. 네. 와이어 씬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점프하고 한 번 의자 끝에를 밟고 또 다시 점프를 한 번 더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매달린 채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계속 매달린 채로 와이어에? 네, 와이어에. 네. 네. 그래서 어깨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채로 네. 매달려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매달렸는데 한 2시간이면? 네. 같이 와이어를 했거든요. 네. 네. 같이 한두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로 매달리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살짝 비밀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네. 살짝 골반이 조금 아프다고 네. 골반이 아프다. 불편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많은 고민을 했을지는 아마 비디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네,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도 많이 나왔고요. 또 궁금한 것들 또는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오마이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